지역지구제라고 있어요. 예. 그럼 거기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이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채택되는 규제의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런 예를 들어서 개인 소유의 토지니까요. 여기 만약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역이 있는데 요 사이에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유흥업소 이런 거를 짓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 소유의 토지를 최유 이용하겠다라고 용도를 선택했지만 이게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 걸 수가 없죠. 개인 소유 땅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종별로 용도를 다 지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다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죠.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바꿔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이 있죠. 중층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서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종별로 용도와 규모를 다 일일이 지정해줘서 이런 외부 효과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용도는 어떻게 돼요?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현 세대와 후 세대 간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예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의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는 것이 있고요. 토지 이용에 뭐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세대 간의 형평성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는 개발을 시키고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존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세대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만 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당장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은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은 우리 후손들의 소유인 땅을 우리가 지금 미리 땡겨서 쓰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더 필요한 용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그런데 저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또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지구제의 효과라고 해서 단기 효과라는 게 있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장기 효과가 있는데 요즘은 지역지구제에 있을 때 이 단기하고 장기는 잘 안 물어봐요. 학교론 파트에서 단기하고 장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즘은 여과에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오고 잘 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지역지구제에 무슨 효과가 있냐면 경제적 효과가 있을 때요. 이게 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근데 주거 지역 인근에 예를 들어서 뭐 주물 공장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형 같은 거겠죠. 뭐 금속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취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이런 거 배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 저기 경기도 북부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구성이. 그래서 이게 방송국에서 취재차 갔는데 동네 입구서부터 하늘이 뿌옇고 그냥 그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악취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을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러면 이 지역에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면 지역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낙후되고 피폐화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얘네를 갖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선이 되면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가 시행이 되면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돼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데 단기의 부동산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불변이라고요. 단기는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죠?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땅 팠다고 바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이 들어서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단기는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은 불변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한다고요. 뭐가? 주택 가치가.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죠.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은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들은 요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경쟁이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럼 단기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도 장기가 되면은 신축을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뭐는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단기 효과는 자 지역지구제는 부동산 이용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함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으로 인한 주택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감소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게 돼서 기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장기 효과로 가게 되면 기존 공급자에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기존 공급자는 규모를 증가시키고 다른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초과이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라지는 위치는 비용이 일정할 때와 비용이 증가할 때와 비용 감소 사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돼 있죠. 이 표현을 인용을 하진 않아요.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하락할 때 이런 거예요. 이때 이 주택 건설 산업 있죠. 이 건설 산업이 비용이 불변인 산업이냐 아니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이 불변 산업일 때는요.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불변이에요.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되냐면요. 증가해요.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가치는 상승하고요.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공급을 늘릴 때 생산비의 변화가 없으면 가치도 원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지금 해야 별 소용이 없어요. 요즘은 이거 잘 물어보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 지역에 원래 주택 가치가 6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원래 주택이 한 100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늘어났는데 단기 공급의 증가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뭐는 상승할 수 있어요. 가치가 상승하죠. 한 800만 원. 그죠? 그러면은 600만 원만 받아도 되는데 80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거 가격 상승에 따라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겠어요? 초과율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공급자들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균형할 때 얘기했지만 공급자들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는 충당이 돼야 돼요. 생산비는 충당이 돼야 돼요. 그럼 공급자들은 600을 받으면 정상 이윤은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려고 그러면 토지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노동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토지에 대한 대가로 200, 노동에 대한 대가로 100, 자본에 대한 대가로 200. 이러면은 다 합하면은 500이잖아요. 거기다가 생산자 이윤이 있죠. 이윤이 100만 원이 이렇게 가미가 돼 있다 그러면 생산자는 600을 받으면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럼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800으로 올라갔으면 이만큼의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근데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의 변화가 없대요. 생산 요소 가격에. 그러면 공급자들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줘도 손해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죠? 수요가 원하는 양이 만약에 20채였다 그러면 120채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양만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면 비용도 증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해가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200으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요? 그럼 700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만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요? 700은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준까지만 공급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늘어나는 게 110채만 늘어나요. 10채만.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올라갔던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못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양은 원래보다는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그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이거 나와서 이 변화를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것도 안 나오죠. 나온 설레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불변이죠. 그럼 가치가 변화가 없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가치도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만들 때 생산비가 늘어나면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 가시게 되면 지역지구제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지역지구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기 보면은 형평성 문제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그 토지 개발비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죠.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따른 뭐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지주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반발하죠. 아니 왜 바꿔서 해주지? 여기를 택지지구로 해주고 여기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해주지 왜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어서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주느냐라고 민원이 막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양가로 4번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의 대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게 무슨 제도다?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TDR 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이 있죠.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금전 보상은 안 해주고요. 그러면 상부 공간을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 양만큼 정부가 이거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뭐를?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고, 이 개발권이 뭐가 가능하도록, 양도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1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하단에 예제 있죠. 예, 예제 보면은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Development Rights라는 게 개발권이에요. 근데 Transferable이라는 게 뭐겠어요? 양도가 가능한 개발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유한 개발권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개발 지역에 가서 이 개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권을 이쪽의 개발업자에게다가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개발 지역은요, 개발 총량이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5층 이상은 더 이상은 못 짓게끔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지역이니까는 비싼 땅이잖아요. 근데 공간이 제약이 돼 있으면 이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발권을 사들이면은 요 공간만큼은 개발이 추가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사들일 거 아니에요. 사들이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것의 일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유도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192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 보시면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발 가능 지역이 보다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장점을 보면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에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방법이 아닌 시장 자율조정 기능에 의해서 손실을 보장하려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권 양도제요, 그게 장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일단 얘네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돼요. 그죠? 뭐를 사들이면은, 개발권을 사들이면 이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밀 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무분별한 개발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게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단점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개발 가능 지역이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되게 하는 제도다. 따라서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토지 이용 효율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개발권 양도제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그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미 이 지역이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개발이. 그러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야 해요.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개발권을 발급해봐야 별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무슨 제도가 있다?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입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게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도입이 안 돼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 그 답이 개발권 양도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있어요. 어느 걸요? 얘네를 사들인다고요? 아니, 안 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금전 보상을 해서 사들인 게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여버리게 되면 상부 공간에 이게 만약에 1000평방미터라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 600평방미터 정도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요 면적만큼에 대한 개발권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소유권하고 개발권을 분리시키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토지 공개념 제도라고 있는데요. 토지 국유화가 있고요.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 국유화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소유가 국가 소유로 귀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개인 소유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 소유는 인정해 주는데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표현을 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원래 자연물이잖아요. 그렇죠? 자연물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는 인정해준다고요. 하지만 그게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권리라고 보고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할지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위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이용이 만약에 될 거라고 보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 각각의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예. 그다음에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이걸 만들어서 3대 법안을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있죠. 6대 도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200평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200평으로. 그리고 200평을 초과해서 소유한 토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뭐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간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부과한 거예요?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걸 부과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해보셨지만 과세의 기준은 실현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간주해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간주해서 과세하니까 이게 발표가 될 때부터 우연 시비에 끊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주들이 뭐를 냈겠어요?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어요. 냈는데 쭉 가다가 1998년도인가 9년도쯤에 8년도하고 1999년도 있죠. 예, 이때 가서 우연 또는 헌법 불일치 이런 거 판정받아서 얘네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끌었겠어요? 한 10여 년 끌었죠. 예, 끌어서 이때도 이거를 이 위헌 판정을 내려준 거는 이때가 IMF 터진 직후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활성화 이런 명목을 담아가지고 그때는 정부의 기조가 뭐였겠어요? 경기 부양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동안에 그러면 이 세금이 계속 뭐가 됐겠어요? 과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불이에요. 한 지주들은 세금을 계속 내면서 이 재판을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또 다른 지주들은 세금 안 내고 버팅기면서 이거 소송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위헌 판정 받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냈던 세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없던 걸로. 이미 낸 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저게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안 내고 버티는 놈이 제일이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라는 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서울시에서도요 자동차세라든가 뭐 일반 간단한 과태료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체납한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다 합하면은 금액이 체납된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래요. 뭐 세인들 한 뭐 몇천억 되고 뭐 이럴 수 있나 봐요. 근데 개인으로 쪼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를 대상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소송 비용까지도 그 사람이 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꿔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붙이게 되면은 그 체납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요. 왜 자동차세 안 냈을 때 이렇게 왜 벽면 주차하고 들어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 못 뛰어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난 희한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 파킹할 때 들어가면서 번호판 띄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 다시 달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니 그럴 힘이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내는 게 낫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95쪽에 가면 오른쪽에 가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를 보시게 되면 거기 비읍에 가면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그 폐지라고 돼 있잖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어떻게 폐지돼 있죠. 예, 네. 이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라 이렇게 해놨겠죠. 그럼 해당이 안 된 애들이 얘네 둘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것은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따라서 뭐를 부과할 수 있냐면 개발부담금 있죠. 예, 이런 걸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겠어요? 간접 개입이겠어요? 아니 간접이라니까요. 아까 돈에 관련된 거 각종 부담금 세금 이건 다 간접 개입이라고요. 그죠? 기억이 안 나시면 공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먼저 생각해봐도 구별은 좀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거. 어? 그것도 1번 지문으로. 그 정도는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개발의 환수 방법 이런 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간단하게 이거 뭐 참고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군요.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어요. 그게 그래도 뭐 10년 사이에 나온 적도 없고 예, 또 나올 가능성도 지극히 낮고 근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에 보면은 원래 기본 문제집은요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문제화 돼요 전체가. 예, 근데 나중에 우리는 조금 더 압축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정책 해보시는 거예요. 아, 주택 정책은 크게 나누면요.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분양주택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96쪽에 가면 임대료 규제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가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대주택 정책은요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인용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별표 3개 막 이렇게 해드리고 그랬던 거죠.
근데 임대주택 정책에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임대료 규제라고 돼 있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임대료 규제라는 건 최고 가격제 일환인 거예요. 그죠? 기억하나요?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칠 때는요, 이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요. 최저 가격제가 있다고요. 최고 가격제에 들어간 애들이 뭐가 있냐면 그게 분양가 규제 또는 뭐가 있다. 예, 임대료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그거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임차인들이 부담하기에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서 그 이하로 거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 위에 임대료 규제 제목을 보시면 가격 상한제, 최고 가격 규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규제 임대료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 통제해서 이거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요, 단기 효과가 있고요, 장기 효과로 나눠져요. 임대료 규제를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봤었을 때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단기는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장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요,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 50만 원 이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기에. 그러면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될 때요, 단기에 효과가 있을라고 단 효과 있을 때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고요. 단기에는 누가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봐요. 자, 일단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임대가 하락했죠. 예, 하락하게 되면은 임대인들은 임대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 사업을 안 해야 돼요. 공급이 줄어야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데 정부가 요거밖에는 신년도부터는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그럴 때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계약을 해지시키고 임차자를 내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계약을 파기한 거니까 위약금에다가 이주비 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얼마 받고 50만 원 받고 계속 임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임대료의 부담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얻어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이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임대료 규제하더라도 효과가 반감이 되죠. 왜? 공급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했을 때 50만 원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97페이지에 가면은 효과 나오죠. 예, 네, 거기 보면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이 그래프하고 같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가 되면은요, 장기가 되면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탄력성 배워봤죠?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수요 있죠? 수요. 기간 배웠잖아요. 단기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 그럼 공급이 있죠?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단기 어떻게 돼요? 비탄력, 장기, 탄력. 똑같다고요. 에?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에는 비탄력인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수요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조정이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확 늘어날 수는 없어요. 구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매력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니 공급자들도 땅 판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주어져야지만 주택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나 공급이나 단기는 다 비탄력인 거예요. 장기가 탄력적인 거고. 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경제하면서 그 용어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나중에 정책편까지는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김총각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어? 우리 손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아주 아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선생이 가다가 이거 설명해주고 하는 이거 왜 그러겠어? 눈에서 얘기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못 받아진다는 얘기는 이쪽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럼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갑갑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자, 우리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들 있잖아. 생산해서 시장에다 물건을 이렇게 보내게 주겠지. 그런 거를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 그게 용어가 하나씩 안 되잖아. 그러면 단어 하나라도 체킹해 갖고 물어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흘렀어. 한 5월 달 됐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지가 횟수로 2년 벌써 개수로 6개월 지났잖아. 그러면 나중에 입을 못 댄다고. 본인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안 물어봐. 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것도 모른다라고 혹시 책 잡힐까 봐 입도 뻥긋 안 해.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공부에 흥미가 없어져. 그렇지 않아? 응. 그럼 어느 순간서부터 그나마 가끔 안 붙여나오던 학원도 나오기 싫어져. 그럼 안 나와. 그러면 그걸로 땡인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어? 그 지금 김총각은 뒤에서 분발을 해가지고 알려주든가 뭐 열심히 저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누가 누나라고, 여기에 누나인가? 어. 아니 그 누나한테 알려주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 어? 아니 얼굴만 오빠같이 생겨가지고 왜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어?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저 열심히 해서. 여기 둘은 진짜 집에 가서 내가 볼 때는 이 페이스로 쭉 가다가는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 둘이서 남아서 그냥 공부해야 돼. 남아서 공부하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든가. 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씩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 벌써 2월 아니야, 2월. 어? 2월. 2월인데 바로 구정연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여기 며칠까지 쉬어요? 8일까지 쉬잖아요. 그럼 중순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정서는 중순에 공부 안 해요. 에? 3월로 가는 거지. 근데 3월 1일이 빨간 날이니까 3월 2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3월달 넘어가는 거면 4월에 공부 시작 안 해요. 또 5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이에 어 하는데 벌써 7월인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그래. 이게 제가 말해 10시간을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높은 게 아닌 거예요. 한두 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게 집중력 있게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앉아 있는 시간만 길면 뭐 하겠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그만둔다고 해야 되나?
왜 그때 하필이면 내가 이 공부한다고 일로 뛰어들어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는 고프니까 뭐를 먹고 생각하자면서 밥은 또 먹어야 되고 그 자리에 밥 먹으니까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이러다 시간 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 일로 와서 먹었어?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본인 둘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용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 해소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표정 관리만 하면 뭐 어떡할 거야.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 뭐? 뭔 수학이야, 수학은. 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얘가 무슨 수학이야, 얘가. 이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자, 봐봐. 여기 지금 이론 하는 거야, 이론. 이것도. 이론 하는 거야, 이론.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임대료를 규제한대, 정부가. 그러면 정부가 왜 임대료를 규제하겠어? 일정한 수준 이상은 못 받게끔. 그러면 저소득층계 입장에서는 주거비의 부담이 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을 못 받게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지금 줄여주겠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줄여주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단기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치? 근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왜 이론인지를 모르겠냐면 일단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게 왜 단기에 이게 나오는 건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로 넘어가 버린 거야. 이게 장기 선생이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연결이 안 돼. 왜냐하면 장기가 되면은 수요나 공급이나 다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대료가 하락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배웠죠. 자, 가격이나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는 늘어나는데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단기에는 얘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장기가 되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드는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초과수요. 그래서 장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이거는 규제 임대료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암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이중가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한 바에 따르면 요걸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요는 늘어났는데 임대주택을 임대를 놓겠다는 집이 부족하니까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웃돈을 줄 테니까 세를 좀 놓으라고 얘기 좀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세를 안 놓거든요. 이거 받아갖고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1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세를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부는 단속을 하더라도 아니 우리 친척이다 그냥 방 하나 주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임대주택의 질이 있죠.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죠. 왜 하락하냐면 이 임대료 받아갖고는요 뭐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뭐 손을 봐주겠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새로 지금 집 필요한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손 봐달라 이런 얘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요. 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전세 대란이 있을 때 있죠. 전세 대란이 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들 면접 봤다고 그랬죠. 면접 봤다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면접 봤을 때 이때 어느 세입자가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면은 뭐 도배장판 새로 해주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간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냐면 지금 대전의 이 둔산동에서는 50만 원의 임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임대를 임대 주고 살고 있는데 지금 직장 관계상 광주로 발령이 났어요. 그 여기서 광주까지 출퇴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광주를 가게 되면 150을 줘도 임대주택을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혼자 뭐 해야 돼요?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거를 이동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네 가지가. 이거를 바꿔서 주는 거예요. 여기 공급이 감소된다고 돼 있죠. 이게 공급을 증대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임대주택의 질이 개선이 된다 그래도 틀리는 거고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도 틀리는 거라고요. 주로 출제를 그렇게 반대로 준다고요. 그렇죠? 자, 거기 198페이지 가보세요. 198페이지 가면 거기 상단에 예제 있죠. 예, 2번 지문을 보시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있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가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5번 지문에 가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의 초과 수요 현상이 더 커지잖아요. 여기가 단기에 요만큼 수요가 늘어났는데 장기가 되면 이만큼 늘어난다고요. 이런 것들에 용어를 들어봤을 때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체킹을 해야 돼요. 이게 왜 뭔 말인지 그걸 알아야 내용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자 규제 임대료 있죠? 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가 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거기 그 예제에 보면은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에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 있죠. 균형 임대료하고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번 지문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제한다고요. 150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시장 임대료가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150으로 올려버리면 지금 임차자들이 굳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변화가 없죠. 수요가 변화가 없으면 임대료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그럼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 이것도 시험에 가끔 쓰는 거예요. 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했고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이어서 하자고요. 네.